해마다 이맘때면 각 교회에서는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등을 진행해 왔는데요.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. 최대진 기자입니다.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. 대한예수기장로회 합동총회 교육개발원은 예배와 공과, 퀴즈 등 다양한 성경학교 과정을 각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. 총회 교육개발원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접속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. 작은 교회들이 총회가 제공하는 영상 자료만 가지고도 교회에서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세한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. 특히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담당할 부모들을 위한 강습회 영상과 교재 등 다양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예장 통합총회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자료실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영유아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각종 특별활동과 성경 공부를 위한 자료들을 게재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기독교 대한 감리에도 교단 성경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강습회를 진행, 예수님과 함께란 제목의 온라인 성경학교 교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밖에도 예장 고신총회와 어린이 선교단체 등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사역이 어려운 만큼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여름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향후 이제 앞으로 나올 모든 교재들도 이 코로나 전국을 뚫고 갈 수 있는 교재 형식, 즉 이번 여름이 기준이 돼서 그것보다 더 좋은 교재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국 모든 교회에서 이것이 잘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코로나19 여파로 교회 사역이 점차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승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변화와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.